지난번에 이 쌓인 시간을 통해서 M7, Magnificent 7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M7은 한물 갔고 F5의 시대가 왔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과연 F5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M7은 가라, 이제는 F5다가 되겠습니다. 먼저 F5 무엇의 줄임말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F5는 판타스틱 5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황홀한 다섯 가지의 종목이라는 거죠. 그 다섯 종목은 이렇습니다. 노보노디스크,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아스트라제네카, SAP 그리고 ASML이 되겠습니다. 국가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분야, 업계도 다양한 다섯 가지 종목입니다. 각 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또 당연히 우량주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왜 M7을 잇고 F5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수익률 측면에서도 M7보다는 F5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M7에 비해 F5의 수익률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주장 손버그 인베스트먼트가 하고 있는데요. 물론 M7도 F5도 각 나라에서 굉장히 우량주이기 때문에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M7과 F5 이 둘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보시는 진한 남색 선이 F5가 되겠고요. 하늘색 선이 M7이 되겠습니다. 지금 F5가 32%가량 오를 때 같은 기간 이 M7 같은 경우에는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F5의 수익률이 더 좋았고요. 그리고 시장이 한창 조정을 받던 시기였죠. 2022년에 한번 보시죠. M7이 하방 압력을 가뜩 많이 받았던 것에 비해서 F5는 꽤 안정적으로 이 시장 조정기를 거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F5가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시장 전반을 따져봐도 F5가 아웃퍼폼하는 그 비중이 더 컸는데요. 한번 다음 차트를 같이 보시죠. 이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색이 그대로 F5의 수익률이 되겠고요. 이 노란색 선은 유럽 시장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MSCI 유럽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 MSCI 유럽 지수보다 F5 17%의 아웃퍼폼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미국은 어땠을까요? M7 물론 시장을 아웃퍼폼하긴 했습니다만 MSCI 미국 지수보다는 8% 아웃퍼폼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F5가 M7보다도 아웃퍼폼하지만 시장과 비교했을 때도 더욱더 큰 아웃퍼폼 능력을 보여준다. 즉 수익률 측면에서 M7보단 F5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초록색이 IT, 그리고 남색이 재량 소비재, 하늘색이 헬스케어, 노란색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M7이 IT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유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분포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AI 열풍이 불어서 IT 섹터가 잘 나갈 때 물론 훈풍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더 쉽게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주장 손버그 인베스트먼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에 M7이 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이어서 계속해서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출 비중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F5의 지역별 매출 비중이 더 고르다라고 손버그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M7부터 한번 보실까요? M7은 매출의 50%가량이 홈타운, 홈그라운드,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F5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매출 비중 홈그라운드인 유럽에서는 23%, 미국에서 33%, 기타 44%로 조금 더
분포가 다양하게 고르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좀 잘 나가거나 뒤처져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건 바로 이 F5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장성 측면에서도 F5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손버그 인베스트먼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주가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건 성장성이 되겠습니다. 이 측면에 있어서도 M7보다 F5가 낫다라는 건데요. 남색 바가 F5, 하늘색 바가 M7이 되겠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이 F5의 실적 성장세가 18%가량이 예상된다면 M7은 14%에 그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4년, 향후 5년 동안도 봐도 계속해서 F5가 M7을 압도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당연한 것이 노보노디스크,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ASML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노광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클라우드 시장도 앞으로 AI 열풍으로 인해 확대가 될 텐데, 그렇다면 SAP의 실적 성장세도 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M7보다 F5 성장세도 좋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희가 F5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일하게 남색이 F5, 하늘색이 M7이 되겠습니다. 올해를 한번 보실까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F5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7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앞서 봤던 성장성, 이 F5가 강한 성장을 상대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보면 갈수록 F5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에 굳이 리스크 있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F5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안정성, 성장성, 향후 밸류에이션 네 가지 측면에서 지금 M7보다는 판타스틱 5, F5 에 주목할 필요 있다라는 주장을 손버그 인베스트먼트가 했는데요. 제가 팀랭스를 통해서 해당 다섯 가지 종목들을 일일이 찾아본 결과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모두 강력 매수 또는 매수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F5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